자, 오늘은 프리데이 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8월,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네. 선선해졌어요. 많이 그죠? 시원해졌어요. 여름 다 갔어. 맞아요. 근데 이제 프리데이 날 지금 보니까는 이제 우리 25기분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아까 밥 먹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야, 부동산이 한방이다. 근데 이 부동산의 한방이라는 이 개념은 나도 인지한 상황이에요. 신용불량일 때 부동산 사서, 아, 진짜 한방이구나. 한방이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팟빵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죠? 부동산의 한방이다에 대한 우리, 성필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좀 빨리 말해. 성필님도, 가까이. 맞아요. 부동산은 이제 말 맞다 진짜 한방이에요. 언제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아, IMF 때다 말아먹고 부동산으로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직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또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한방 어떻게 질렀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그게 커갖고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게 진짜 알짜배기 부동산에서 투자한 게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거 뭐 하다가 이렇게 IMF 때 쫄딱 망했어요? IMF 때 그냥 돈 조금 수정 자기 있다고 소개부터 하자, 잠깐. 아 방송에다가. 저 스파르츠 25기 이승열입니다. 네. 우리 인사부터 하고, 여기 이승열 씨 옆에도. 저는 그냥 이승열 씨 부인 양미경이에요. 껌딱지. 저는 25기 최윤정입니다. 우리 승열님은 IMF 때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IMF 때는 그냥 저기 동네에서 좀 마트 좀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돈도 좀 소소하게 벌었었는데 이제 돈좀 모았는 것 같고 이제 혹시 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좋았었어요. 좋았었는데 막상 집을 다 짓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때 만약에 저기가 오늘이 저기였으면 딱 오늘이 뭐야 준공 날이었으면 그 다음 날이 바로 IMF 터진 날이 돼갖고 그때부터 집값이 하락해 갖고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냥 뭐 집값이 뭐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뭐 얼마로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그니까 우리 얼마를 투자했나 하면은 땅만 가지고 땅만 갖고 원래 땅을 1억 얼마고 샀는데 땅은 1억 샀는데 공사비하고 이다 합쳐 한 3억 얼마 나왔어요 건물을 이게 지었구나. 예 건물 땅을 지어 사가지고. 다가구주택 지어서 다가구주택을. 1층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가주택이죠 근린생활 주택 1층에 상가 2, 3층은 주택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다 준공시켜갖고 이제 그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집값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터져갖고 뚝 떨어진 바람에 이건 수중에 돈도 한푼 없지 업자들은 와서 자꾸 찾아와서 돈 내놔라 그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사업자들. 네, 업자들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땅만 있으면은 이제 건축은 업자들이 올려주고 자기네들 이제 빼앗고 나가면 그걸 공사비로 이제 하라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 돈이 이제 자꾸 업자들 돈을 갖고 있는데 돈 반들도 안 되지 갖고 갈 돈안 되지 그때 딱뭐 와이프 들이니까 장사도 이제 별로 안 되지 가게도 안 되지 별로 안 되지 수입은 떨어졌지 업자들 하루같이 와서 졸라지 돈 내놔라 돈 공사비 내놔라 달라고까지. 그러지 참 난감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 얼마 뭐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공사비는 우리가 필요 없었죠. 그때 업자들이 여기 자기들이 다 저희 하니까. 공사 저걸 다 아까 저 5천 하고 줘야 됐어요. 5천 갖고 해도 아니 하여튼 5천을 줘야 된다고. 공사 그러니까 업자 다 끝나고 나도 다 찾아가고 나도 우리가 5천 줘야 됐거든요 그 돈을 나머지 돈을 근데 뭐 갑자기 돈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돈다 그냥 조금 있는 돈도 다 집주인 다 투자했는데, 예, 나 진짜 해만 뜨면 지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찾아오고 싶어요. 나그 심정 알아. 찾아서 가게 와서 장사도 못하게 나는 죽치고 있어갖고, 나그 심정 알아. 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옛날에 힘들을 때 아침이 오는 게 싫은 거라. 맞아요. 나 진짜 지금 해만 뜨 겁에서 나서 어디 가야 야, 될지. 우리 망해본 사람은 느껴. 그러니까 밤이 좋아. 그러네요. 잠이 밤에 잠이 안 오지만. 그래도 밤에 들어오면 집에서 그때 자리를 보고 우리 술 때문에 살았은 것 같아. 술 때문에. 언니랑 오빠랑 이제 같이 술 마시면서. 같이는 안 먹고 이제 동네 주민들과 맨날 술 먹고 그냥 이제 버리고 또 시간 잊어버려. 가고. 저녁에 문 닫고는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서 또
아침 되면 또 찾아오기도 싫더라고. 또 가서 문 앞에 또 서서 두드려 치고 또 그냥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니까. 일단 가게 문 열어야 되잖아요.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 문 열면 또 들어오는 거야. 열면은 네. 돈 받으러. 돈 내놓으라고. 문을 안 열 수도 없고. 그지? 받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버려도 그랬지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 버려야 되니까 한 번이나 버려 당신들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가서 내가 웬만하면 내가 줄 테니까 안 가서 계시라고 말이라 찾아오든지 우리 여기 이 동네 떨지도 않을 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장사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너 그러니까 말이라 그러면 저 하여 그때 정신을 갚아주겠다고 가능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어떤 뭐 가만히 생각해 그런 거야. 괜히 하루에 와서 돈 못 받아서 그 가게 저기다 죽쳐 있어봤자 손님들, 온 손님들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뭔 집, 뭐, 손, 뭐, 장사, 또 뭐야. 없던데 쭉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장사 안 되면 돈 못 받아가잖아. 그래서 한 푼이나 팔아야 당신들 돈 줄 수 있으니까. 말날 옷 찾아오시라고 막 가정했죠. 그럼 그러겠다고, 그러겠다고. 약속 갔어요. 그런데 조금씩 모아갖고, 뭐, 한 달에 얼마 다 모은 거, 또 100만원 갚든 200만원 갚든지 갚았지. 아, 그때요. 4차 얻어다 갚았어요. 제가 얻어 됐잖아요. 승준 씨는 그 근거만 하나 생각을 안 하니까는 기억을 못 해. 자기가 얘기해봐. 돈 사채 얻고 융자 빼고 해서 약속한 날짜에 다 갚아줬어요. 그게 이제 마트가 그래도 잘 돼갖고 그래도 이제 그게 정리가 잘 됐어요. 사채는 얼마를 쓴 거예요? 사채 기억도 안 나요. 엄청 썼어요. 버는 거 다 그냥 한 달에 이자가 진짜 진짜 많이 나가서 지금은 기억도 안 나. 그냥 흘러가는 적이야. 이자로 엄청 쉬었어요. 그때 IMF 때는 또. 우리 현재 우리 승렬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마트 지금 최저가지고 한 350 들어온다며 언니한테 최저가지고. 아니요. 그 건물에서 한 600 나와요. 월세가 600 들어오지. 전체 다 그냥 600 들어오지. 가상 가구 있고 마트 이제 언니네 집은 이제 그거 마트만 이제 350 나오는 거고. 600 들어오고 제주도에도 다가구 건물 있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씨앗들이 굉장히 많은데 뿌려놓은 거 없어요. 아파트 하나 하고 거기 저거 또 신축 하나 증가하고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한때는 그렇게 사채 얻어다가 돈을 갚아야 될 만큼 어려웠다. 한때는 진짜 앞에 안 보였을 때 깜깜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어요. 때. 그때 내 생애 제일 힘들었을 때. 진짜 우리가 우리 부부는 부모들한테 하나 받은 게 없어. 아까 부산 얘기 막 해니까 그얘 추억이 생각나. 우리가 부산에서 1년인가 살았어요. 1년 그 거미동 올라가서 쌍집이죠. 보증금 10만 원에 3만 원. 거기서 그래갖고 이렇게 한 35년 전 그 생각나더라. 올라가서 쌌는데 그렇게 둘이 순전히 둘이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딴 짓을 안 하면 돈은 벌더라고. 거기에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노력하면 벌더라고. 보면 열심히. 그치 노력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테크라는 걸 해야지만 어떤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승렬님 아까 뭐 사채 얻어가지고 그 속을 썩었지만 그러고 나서 부동산 안 했다 하면은 바로 또 그 자리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겨울만도 하지 않아? 더 이상은 고개도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아. 뭐 집이라 그러면 그냥 뭐 자다가도 몰래라고 몰래 우리가 밀어내고 뭘 몰라서 더 힘들었어요. 그거를 졌을 때 그 당시에 3억 8천에 업적 팔아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땅 사서 집을 진 거니까 애착 있잖아요. 그래갖고선 그걸 갖고 있어갖고 7년을 갖고 있다가 그냥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그거 팔고 그때 3억 5천인가 팔았을 거야. 팔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이자가 안 붙죠. 우리는 이제 둘이는 우리 집은 이제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가 돈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전세를 하나 얻어가고 그걸 월세를 냈어요. 월세를 내서 그러니까 또 월세 수입이 또 은행 이자 막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닌 거야. 과거의 상처로도 무더기 좀 잊어버리고 상처가 생각도 안 나고 애들 사실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하나 산 게 그게 이제 두 배로 이제 그 마지막 아주 제일 낮은 가격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동네가 다 3억 5천 3억 5천 선이었어요. 집 건물 자체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6억 정도에 이제 그때도 근데 승려 씨는 단타를 좋아해. 사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까 이사님이 그랬잖아. 물건을 사서 이렇게 쟁여놔야지 돈이 된다 그랬잖아. 승려 씨 성격은
사갖고 얼른 파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그게 호경기를 만나면 비싸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산 것도 비싸게 사고 팔다 보면 안 팔려가지고 또 마이너스 쳐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사갖고. 왜 그렇게 단타를 좋아하지? 근데 단타는 경기 좋을 때는 단타 괜찮지. 사는 것도 좋아할 것만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단타도 했지만은 사서 한 헌집 사서 있잖아요. 다고주택 헌금을 사갖고 9억 사갖고 한 리모델링 좀 몇천만 원 해서 한 이제 2억 정도 이제 남기고 이제 파는 게 몇 건 몇 번 되거든. 그게 경험이 되거든. 한 장씩 그런 것도 많이 했어. 보통 많이 그런 거 많이 했어. 완전히 그냥 좀 보면 좀 완전히 그냥 집이 흐물지는 그런 일을 솔직히 말해서 사갖고 내 아버 인터넷 좀 하고 바깥에 인터넷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해놓으면 인터넷 해놓으면 완전 리모델링 해놓으면 새 집이거든. 그냥 바깥에 하면 새 집이야. 아주 깨끗했지. 그러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서 우리가 좀 남기고 많이 남기고 팔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했거든요. 거기 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경기가 한참 옛날에 집이 경기 좋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프리미엄 붙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고 나면 막 이렇게 8층 9층 막 노야층 이래가지고 뭐 그냥 하루 아침에 3천만 원 눈뜨고 나면 그 다음날 3천만 원 올라있는 이런 시절. 근데 우리는 아파트는 안 맞아. 우리는 아파트는 다 실패봤어요. 아파트는 다 실패. 거기서도 또 푸르지오 안산에 분양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피 보려고 들어갔는데 피 못 보고 그냥 1년 갖고 있다가 그냥 원가에 넘겼어. 아파트는 안 맞아. 지금 공매 그 5개 받은 것도 손해 많이 보잖아요. 3개는 팔고 지금 3개 팔고 그거는 아파트는 안 맞아.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난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자본이 안 맞아 그런 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3개고 건물 짓는 것도 안 맞아. 선을 딱 그으지 마. 원래는 건물도 우리가 3개 졌거든요. IMF 하나 주고 최근에 2개 졌거든요. 근데 건물 짓는 것도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야. 타이밍이 안 맞을 때 내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약했던 거지. 아니 근데 건물 지어갖고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걸 좀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경매를 해야 돼. 남이 전해놓고 무너지는 거 이렇게 승려 씨가 승려 씨가 져가지고 무너뜨린 거 이제 망가지면 우리가 1차 3차 죽고 건물을 싸게 주었는데 그걸 이제 부수 철거하고 집을 신축 지어가고 했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양이 돈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판단을 잘해야 돼. 그것도 도시형 사갖고 월세 맞췄으면은 그것도 몇 억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빌라를 마지막 탄 거야. 그래서 분양해다가 못해 그냥 통매로 LH에다 넘겼지. 근데 어쩌다가 다시 경매를 하게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는 제대로 안 배우고 해서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어차피 이 부동산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부동산이 돈 되는 거는 확신해요? 네. 부동산으로 그래도 그냥 큰 돈도 까먹었지만 또 더 큰 돈도 벌어다 줬는데 계속 우리는 매매 뭐 팔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도매로 경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네 맞아요. 소매시장에 노는 것보다 도매시장에 노는 게 나을 것 같고 경매 이게 도매시장 뛰어들었는데 일단 내가 지금은 교육 받는 중이니까는 열심히 이제 끝까지 배워갖고 이제 나가면은 저희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해줄 생각이에요. 이 공부를 주입을 시켜 이렇게. 네. 우리 딸도 여기 관심이 많고 기본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뭐 이래. 물어볼 때도 딸한테 가서 관리 분석은 딸한테 가서 많이 의논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가르치려고 계속 대를 물리려고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항상 지금도 군대에 있어. 항상 유튜브 보내주고 군사에 가는 거 계속 보내주거든요. 공부 좀 하라고 시간 나면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뭐 아는 소리는 안 하니까 관심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면은 책도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보는 것 같아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씩 대물리고 싶어 경매를 대물리고 싶어 안 그래도 지금 군대 지금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너 가을래 한테 물어보려 그래 안 그래도 아니 뭐 학교 가서 학교 재미없으면은 복학하기 싫으면은 갈래 물어보 경매 공부 배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저기 소금쟁이 지금 모여 있는데 보면은 우리 선영 씨하고 그 딸내미 와 있잖아요. 네 지수 씨 지수 와 있잖아.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그
경매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엄마를 알고 경매에 대해서 눈뜬 엄마를 알잖아. 하고 그 몇 년 동안 달라진 엄마의 보니까 알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 딱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나 경매 공부 시켜줘. 나 가면서 이제 3기에 들어가면서 자발적으로 진짜 중2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경매 공부하는 시점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못 만졌어. 타자도 못 치고. 우리가 보통 가정 주부도 있으면 컴퓨터 만질 일이 뭐 있어요? 그 그렇죠. 시절에도 그 만질 일도 없고. 노트북을 만들어서 노트북 살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주죠. 사주죠. 필요하다면 필요하구나를 사주. 애들한테 사주지 공부하라고. 근데 내가 써서 쓸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니까 이제 타자가 묻히니까 애가 대신 숙제를 한 거지. 맞아요. 그때 얘기 들었어요. 그치. 엄마가 조사한 거를 엄마가 타자를 묻히니까 지수가 타자를 치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자를 쳤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엄마의 그 달라진 모습, 달라진 환경, 달라진 마인드 이걸 보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지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아줌마여서 지금 완전히 건물주의 사모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 딸이 봤을 때 자기 엄마가 대단해 보이지. 그러면서 아 대학은 대학이고 경매 공부해야 되겠다 라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교수님들 보면 엄마와 딸, 뭐 엄마와 아들, 부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약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우리 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본 적 있어요? 우리 공무원 살다, 직장인 살다 보면은 어려운 적 별로 없잖아. 네, 저는 그러니까 좀 가까이 와서 딱히 이렇게 많이 어려워봤던 적이 없었던 게 뭔가를 크게 막 저지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사고를 안 쳐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어려웠었던 거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 둘째까지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현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상가를 분양 상가를 피를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대로 그냥 완전히 피박 썼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피박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장면이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때 분양받고 할 때 연예인 누가 와서 그 사람도 엄청 많이 몇 채를 여섯 개를 유명한 사람인데 분양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사회까지 보면서 그랬어요. 저 이거 망하면 저희 끝 치예요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사람 이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지하에도 하나 받고 위층에 또 하나 받고 저희 누나도 이제 큰 누나도 받고 시누이 그다음에 작은 시누이도 하나씩 받고 집안이 근데 그나마도 농협 대출도 조금 받고 대출이 뭐 많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남편이 그냥 그걸 다 갚았어요. 그나마도 저희는 지하에서도 그렇고 이제 목이 웬만했었는지 그냥 월세나 정말 근근덕신 월세만 겨우겨우 나오는 위층도 그렇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뭐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그냥 겨우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이거 부동산을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시누이가 누나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터벅였어? 예, 그 분양 이제 피 주고 샀는데 그때도 뭐 A급, B급, C급 잡는 게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공을 딱 잡고서 내가 이제 6개월 우리 애기 들쳐 업고서는 로또야 로또? 네, 비디오 이제 찍는 거예요. B급, B급이면 이제 그냥 A급은 1,000만 원인가 더 주고 C는 뭐 1,000만 원 돌려받아요. B급은 그냥 그대로인 거에서 보니까 누나가 야 이거 자리 나쁘지 않네 괜찮네 막 그러고 그때만 해도 뭐 월세가 뭐 A급은 한 달에 뭐 500, 600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승열 오빠 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선생님 교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 그리고 교사분들 퇴직자들은 그 돈이 퇴직금이 다 부동산 업자들 거라고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죄다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부동산을 뭘 제대로 알고 그런 지금
뭘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꾼들은 그때 거의 없었던 거죠.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좀 젊은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 자주 접해요. 어디 거기 그 물건 막 다 경매 넘어가고 그런 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쓰린데 네. 지금 우리 케양장 옥션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제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베프라고 하는 친한 친구는 이제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 친구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주재원으로 영국이랑 그리스랑 몇 년을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따로 나오고 공급이 따로 나오고 하니까 돈을 좀 모았겠죠. 그래도 사실은 이제 버는 걸로 하면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결혼을 한 5년 먼저 해서 지금 결혼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친구 신혼집에 갔었던 기억이 1억 2천에 전세로 정말 그 12평, 13평 이렇게 이촌동에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용산에 아파트가 38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제가 어떻게 어찌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저는 용산에 뭐 아파트가 뭐 10억 좀 넘나? 아무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알못이라고 부동산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그런 거였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듣고서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운도 좀 잘 타고 그런 것도 있기도 했었지만 엄마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엄마의 조언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여러 가지로 다 이게 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같이 대학교 때 알바하고 뭐 과외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친구는 그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한 2천 정도 이렇게 모은 그 돈을 엄마는 고스란히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뭐 알바하거나 그러면 내가 뭐 한 50만 원 벌어? 그러면 동생 용돈도 주고 뭐 그냥 그냥 내가 돈 벌었으니까 야 오늘 내가 다 살게 막 이러고 뭐 가서 다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쓰고 이제 그런 또 그런 주의잖아요. 그랬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38억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다시 되돌려서 그 20, 3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 참 그때 나도 참 뭘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왔었는데 그나마 지금에서라도 대표님을 이사님을 알게 되고 협회를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이 그 부동산에 뭐 사기 수법이나 당한 사람들 기수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막 여기 보이스피싱도 막 당해가지고 막 나 저기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현실에 존재한단 말이야 막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아 그 이런 건 이렇게 조심하고 저런 건 저렇게 조심하고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부동산에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분양 사기는 어떻게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아 적어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기는 안 당하겠구나. 그리고 사기 당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시세 조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배운 걸 그대로 현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 나는 여기 우리 기술 중에 그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한참 가봤더라고. 그것도 현직 경찰인데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하면은 이게 또 선입감이 있잖아. 똑똑할 것 같고 단단하고 똑똑하고 민중의 지팡이. 깼잖아. 경찰에 대한 거야 항상 깼잖아. 그 민중의 지팡이는 개뿔. 순딩이 의외로 하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순딩이가 많다. 맞아요.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당하는 세상이 된 거야. 이 직업을 막론하고 하니까 보면은 공무원들이 가장 순딩이잖아. 세상을 모르고 살고. 또 은행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만지고 남의 돈이 훨씬 해주고서 돈 들고 막 얘기하지만 또 가장 순딩이고 우리 이제 하나은행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주거래 은행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하나은행 차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안면 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지낼 때 차장님 경매 투자 해야 돼 했더니
아, 일급 받아가지고 무슨 경비도 잘 그 은행들 다 그렇지. 그렇죠. 은행 직원도 그 생각을 가지고. 대출 업무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출해주고 이러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는 몰라 가지고 차장님 경매 투자해서 물건 해야지 자기가 하나 은행이면은 빵빵하게 나올 거 아니야. 싸게 쓸 수도 있는데. 아씨 몰라 대부분 다 그래 그런 분들이. 이자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옆에 이 교육생들 이제 내가 우리 교육생들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연계해 주잖아. 이 친구 낙찰 받았으니까 대출 진행하는 거 좀 도와줘요. 도와줘요. 가면은 얼마짜리야? 그래? 정말 옆에 대단한데 막 이러기만 하지 자기가 몸서 뛰어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하더라. 못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은행에 주거래 은행이잖아. 담당 대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우리의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그냥 대출을 진행하는 담당 창구에 있는 그 언니 대리님도 이사님 나한테 그래. 왜요? 그러면은 나 나중에 신경 써줘야 돼. 아 당연하지. 자기도 공부해야 돼. 경매 자기 은행 다니면서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 꼭 해야 돼. 부동산은 꼭 해야 돼. 라면은 그러면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러면서도 벌써 그 일에 급급해가지고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플러스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스피드를 요하는 거고 근데 아예 마음은 있는데 남의 일이야 맞아요 그분들은 남의 일이야. 그분들은 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이래 경매 얘기하면은 그러고 있나 막상 자기들도 이렇게 그걸 겪으면 알 건데도 도전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생활에, 그 생활에 가만히 머물러서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은 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고민을 하지만 당장 절실하지가 않아. 왜?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망해본 사람이 일어선다니까. 우리 성년진 망해봤기 때문에 일어선다. 경매라는 게 일단 가까이 와서 얘기해.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딴 세상 얘기 같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이제 좀 연계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부자 되는 법, 뭐 돈, 아무튼 뭐 부자 되는 뭐 이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밑에 좀 약간 뜨는 거예요. 경매. 경매로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뜨는 거예요. 짧은 영상도 뜨고 뭐 쉬워 보이는 영상도 뜨고 좀 젊은 사람이 또 경매 해가지고 막 부자 됐다 막 이런 걸 막 하는 그런 영상도 뜨고 하니까 쉽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영상 하나 또 아 괜찮아 보인다 싶은 거를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다 좀 돌려다 보면은 좀 쉽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에 오래됐어요. 이 관심 있는 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님 저는 이 학습은 안 된다고. 다른 공부도 안 돼요? 공부는 안 된다고. 누구 시키는 건 잘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딸 이제 졸업하고 학원 강사 몇 년 하고 그래서 내가 경매를 걔를 공부는 애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시키니까 우리 딸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경매는 그거 깡패가 있어야 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요새는 그게 아니야. 그냥 공부하면 돼. 그랬는데 안 하고 그냥 직장만 다니더라고. 놀고 직장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 엄마가 경매를 해서 조금 이제 재미를 보셨나 봐. 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듣고 와서 그때 와서 이제 저한테 나 경매 공부를 하겠대.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이제 아는 잘하는 부동산 가서 우리 애가 경매 저는 이 경매도 부동산 자격증 같이 그때만 해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아셨구나. 그래서 이 부동산 이거 경매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경매 자격증은 없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라하더라고요. 어리니까 아직 젊고 어리니까 이 부동산 자격증은 따놓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땀에서 거기서 이제 잠깐 끝나고 나서 경매 공부를 했어요. 해갖고서는 이제 그때 경매를 조금 이제 해갖고 이렇게 실패도 봤잖아요. 우리는 경매 가서 글씨 잘못 써갖고 고등학교 때 했어요. 아까 자기도 그런 케이스야? 그 얘기 좀 듣고서 그 얘기 좀 해줘봐. 가슴 부렸다니까요. 혼자 잘못 기입해가지고 언니가 얘기 좀 해줘봐.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아 그때 저기 어디야 저기
서울 물건이었죠. 아, 서울 물건. 우린 그때 서울 협회에 오기 전에 예. 5년 전에. 5년 전에. 서부지검. 네. 그때 본격적으로 다녔어요. 그때 전에까지만 해도 경매 이제 여기 보건회 같은 건 조금 다녀버렸었어요. 다녀버렸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알고 가서 이제 조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경매를 결정적으로 감는 캐서가 그날 수업 부분에 갔는데 이제 그때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해서 부분 사람도 없어서 집에서는 나갈 때는 내가 얼마 쓰자고 나갔었어. 뭐 1억 얼마 쓰자 빌라가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두 개를 하려고 나갔었는데 그래도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조카하고 이제 우리 누나하고 하나 해주려고 하나씩 해주려고 갔었어. 갔었는데 근데 가서 막상 법원에 가서 딱 들어가고 사람도 별로 없어. 하여 설마 내 물건에 누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설마 나 혼자 하겠지 싶어가지고 집에서 생각한 가격에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서 해야지 싶어가지고 내려썼어. 가격을 내려서고 내려서고 이제 내려쓴다는 게 올린 거지. 내려썼는데 1억 안 받고 1억 1000을 써야 되는데 1억 9000을 썼는 거야. 일자를 9자로도 썼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를 쓰고 내가 우리 식구들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면서 기회표를 주면서 이거 얼마 맞나 확신해 보라고 그걸 줘서 5명이 다 봤는데도 그걸 다 안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가격이 되게 저기 아주 섬세한 애거든요. 그걸 놓쳤어. 근데도 놓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1억 1000 적인데 1억 1000 얼마면 받을 수 있는 거 1억 9천에서 그때는 가격이 너무 높은 갭이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도저히 남겠더라고. 이건 이제 포기해야지. 보증을 포기해야지. 1,100만 원 그 자리에서 1,100만 원 보증금 1,100만 원 그 자리에서 포기했고 나왔고 또 하나는 하나는 2등 됐어. 2등은 소용없어. 2등이 뭔 소용이 있어. 경매 1등이 최고인데. 처음에는 그때 막 멘탈이 다 꺾였어. 멘탈이 완전 확 꺾였어. 그리고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있었으면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영어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6개월짜리 단기. 그거를. 그래서 가고 나니까 뭐 그냥 우리는 걔가 권리 분석을 해줘야지 하는데 그래서 멘탈이 꺾여가지고 경매를 해서 멀어지시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이게 5년이 간 거예요. 그렇고 이제 이거 뭐 장사하니 바쁘니까는 잊어먹고 있다가 늘 관심은 있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뭐 권리분석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아무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반도부터 사연 많네. 건물 져서 유치권 뭐야 그 공사비 달라고 찾아와가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었고 아침에 그냥 아예 흩어지는 바람에 망해. 저희는 사연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마트 건물도 옆 건물을 또 샀어요. 같이 맞벽 쳐서 올리려고. 우리 마트는 북향이고 이거는 남향이라 이건 일주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집이 많이 못 올라가는데 같이 맞벽을 치면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요. 근데 이 집을 내가 10년 보고 5천만 원을 들여서 5년 리모델링 했어. 리모델링을 했어. 5천을 들여갖고 안한복 다 그냥 아주 싹 10년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법이 또 최근에 막 되게 자주 바뀌었잖아요. 이게 갑자기 북향 땅으로 돼버린 거야. 공원 끼고 8m 있으면 북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향이. 그래서 누가 또 부동산에서 또 그거 빌라 줘서 아까 얘가 빌라 얘기했잖아요. 빌려서 팔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 졌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신축 판매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3천인가 4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세무서에다 1,000만 원 계약금 그거 주면은 1,000만 원이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분양을 못했잖아. 건물을 매매쳤잖아요. 양대소득세가 1억 나온대. 거기서도 많이 까먹은 거야. 그거 분양한다고 한 3천만 원 까먹고 양도소득세 까먹고 그래서 거기서도 한 1억을 또 까먹었어요. 이야. 그러고도 경매하는 이유는 뭐야, 부동산 하는 이유는? 아니, 저는 지금 이유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황섭 씨는 지금 엄청난 많은 자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접 경험이 다 본인의 우리는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야. 그, 우리 그 고잔동 집이 그게 몇 년, 10년도 더 됐지. 아, 고잔동 맞네. 네, 거기서도 이제 내가 가서 건물을 사갖고, 이제 슈퍼마트를 하려고 옮기려고 하도 승혁씨가 옮기고 싶어 하니까 내가 산 사람 소원 들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나는 그 본호동에서 가기 싫었어요. 거기는 안정적인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나 하도 가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렇대요. 어제 한 곳에 방남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10년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내 산 사람 소원을 들어주자고 언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건물을 그거를 살라 그랬더니 아까 그랬지 우리가 막 여러 군데 막 쑤셔나가고 건물가 올라가서 그 건물을 못 사고 옆에 신축 원룸 18개짜리를 산 거 10억 5천에 10억 5천에 샀는데 이 집은 원래 큰 집을 주려고 한 거고 아니 우리가 가고 우리 했던 건 큰 집을 주려고 했는데 큰 집에서 갑자기 자기네는 여기로 가고 싶대 여기를 가고 싶대요 여기 거기는 이제 좀 헌 거니까 좀 그렇고 새 거로 가고 싶다는 거야 며칠 남겨놓고 그 우리도 그때 막 되게 당황했지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그러고 이제 가 보냈어 그랬는데 이제 이 부동산에서 아 굳이 이 건물을 왜 사 여기 새 건물 사서 여기서 월세 받아갖고 여기 월세 내면 되지 그래갖고 실제 아침에 보고 저녁에 계약을 한 거야 10억 5천짜리를 그거 10년도 한 10년 정도 됐을 거야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10년 지금 얘기가 아니고 10년도 더 됐어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샀는데 형님 내가 연락 간다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속상해갖고 둘이가 6개월 만에 내가 그거 5천까지 10억에 팔고 5천 양도 세금 5천만 원 내고 1억 6개월 만에 1억 1억 그냥 돈이 싸다 그러고 딱 던져버렸어 돈 까먹기 쉽네 아까 1,100만 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근데 억은 진짜 쉽 까먹기 쉽네 근데요 저기 사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돈이 싸요 언니는 이렇게 마인드가 센신 것 같아 마인드가 단단하신 거 우리는 아니면 그냥 아니면 아니라 하도 망해보니까 망한 건 싫어 현실적으로 버는 게 또 부동산이더라고요 벌어주는 그래도 그 부동산을 또 많이 벌어서 그래도 벌어주는 건 돈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벌었어요 부동산을 해서 그 얘기도 해줘봐 이왕 나온 김에 까먹은 거 이제 해서 1억 바로 까먹었고 그 뭐 아까 3억짜리 부동산 하나 사업적이 되고 그 동네에 또 빌딩을 또 5층짜리 또 빌딩을 샀어요 맞아. 그냥 상가만 근데 그것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것만 살 때는 우리가 공동명의하자 그랬어요 공동명의하면 세금이 이렇게 나눠지잖아 내 이름으로 해놔갖고 그때도 내가 세금을 800만 원 더 냈잖아 양도소득세 내 이름 해놔갖고 거기서도 그냥 그것도 한 2년 갖고 있는데 또 한 장 건졌어요 그래도 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헌집 해갖고 조금 이렇게 월세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장씩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돈을 벌어보니까 또 부동산에 모르면 안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걸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소매값으로 사야 되잖아요 지금 경매를 안 하면. 그냥 일반 매매니까 아무래도 지갑이 살아서 그때는 시기가 좋은 시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정말 경매를 배워야 되고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니 해도 돈이 싸. 그래도 나는 큰 돈 나갈 때마다 건강을 우리 다섯 식구가 건강한 게 그게 싸다 그렇게 딱 털어버려 그러니까 또 이만큼 또 오늘 에너지가 있었지 우리 돈은 생각하지 말자 다섯 식구가 누가 아프든지 저기 하면 그게 더 돈이 더 많이 나가고 돈 나가고 사람 상하고 그거는 안정이라고 우리 일정 씨는 지금 상가 그거 그 애기 업고 가가지고 그물잡고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떡하냐? 그냥 뭐 남편이 그냥 계속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갖고 있자고. 그 저희는 심지어 우리 시누이들 두 분도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저기에 뭐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이제 좀 실패를 본 그런 거예요. 고급 실패. 저희도 이제 이거 하기 전에도 이제 시누이 가게에 있는 그 옆에가 상권이 되게 좋아서 거기서 어디 뭐가 나오면 그걸 하나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세입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게 해도 집주인이 이거 팔겠다고 내가 아 여기 요거 참 괜찮아 몇 억이어도 뭐 이렇게 돈이 좀 비싸도 그래도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근데 그런 거는요 안 나오더라고요 막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다 들어오는데 망할 일이 없잖아 그렇더라고 큰 사고 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경매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육생 선배님들이 뭐 낙찰받은 상가나 뭐 빌라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저번에 은정씨 우리 봤잖아. 네. 야, 저건데 바로 와 대박인데 그런 게 느낌이 훅훅 오더라고요. 그분 이거 딱 찍을 적에 아우 저런 건 진짜 탐난다 싶어. 우리 은정 씨는 그 은정 씨 물건 갔다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우리 밥사 갔었잖아 수업 끝나고. 예, 예, 예. 그거야말로 정말 월세 수익이며 시세 차익이며 뭐 정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있고. 다 잡는 그리고 돼지 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정말 제가 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약간은 그 지역의 편견이 할까 그런 거 왜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도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때 오빠도 그러고 다른 이제 언니분도 그러시고 아 그래도 다 전국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대전 이남은 조금 약간 그래 그러면서 여기 요쪽 위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눈여겨서 보고 물론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살짝 편법을 가져야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서울 요쪽에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천안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무슨 큰 8차선 대로변에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면도로인데 오히려 그런 거는 그리고 운도 따라 좋았는지 그 매매로 샀었던 그 한 칸짜리 그것도 너무너무 잘 샀더라고요. 대표님한테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온 다음에 다들 거기 뭐 벨룸에 뭐 디스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시세 막 보고 와 너무 잘 샀는데 막 와 이거 1억 몇천인데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어요. 우리 승재 씨는 어땠어요? 그때 가서 보시고. 아, 부동산을 그동안 여러 번 사고 팔고 했던 경험자 입장에서. 야, 그때 가서 제가 진짜 참 놀랐어요. 이게 그래요? 이런 건물 이런 데 있나 싶어갖고 이런 좋은 조건에 이런 상가 건물 이런 데 박혀 있나 싶어. 누가 해버리고 내가 찍을 건데 내가 봐서 먼저 봐서 내가 먼저 근데 아주 그 그게 시세도 다 물론 그게 그랬죠. 그 지하에 있다 그래갖고 우리 시세도 들어가서 부동산 그날 이럴때도 막 여덟 명을 봐가지고 다 물어봐 한문장 이런 데 물어봤어요. 상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거기는 상가는 그쪽에 나온 게 없고 뭐 상가 비싼 상가만 자꾸 얘기해갖고 그럼 효과는 못 봤는데 내가 우리가 얘기했어 안 그래도 그 은정씨하고 교회 어떻게 교회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비워놓고 갔대 벌써 몇 년간 비워놓은 거래. 그 제대로 된 거. 교회 자체로 그래서 교회가 좀 비워놓고 한 지 몇 년 됐대요 그래. 10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싸게 내놓으면은 이제 구입해갖고 이때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새로 재건축하면은 그게 뭐 다 지분이 있으니까는 얼마나 얻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말은 다 이렇게 또 그분하고 또 은정선배라고 말은 맞아놓고 왔는데 교회 아니면 좀 해달라고 교회 아니면 안 교회가 교회 아니면 안 판단하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목사님 목사님 네 목사님 아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못 보고 그 교회 목사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로 교회 아니면 안 판다고 하니까 교회 할 거라고 교회 할 거라고 정년 퇴직하고 갑자기 시장이 생겨서 그래 그렇게 그 목사 예 그게 내가 보기에도 참 잘 받으신 것 같아 상가를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누구나 우리 그 기수도 거의 다 가셨는데 다들 한 마디씩 하잖아 아 잘 받았다고 목 좋고 괜찮다고 잘 받았다고 다 그러더라고 진짜 보석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스프레쥬 근처에는 경매 물건이 없어서 교육생들은 수업하다가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는데 가까운 데 딱 두 건이 있어 우리 은정지 상가 도화시 상 건물 가까운데 그런 물건 이게 선배들이 어떤 물건이니까 이게 답사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는 거. 되게 리얼했어요. 그 2층에 그 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잖아. 네, 넓어요. 20평도 넓다고. 엄청 컸어요. 24평이요. 24평. 그 옆에는 32평인데 그건 이미 이제 임차인이. 만약에 저희가 그거 저기 했으면 샀으면 그 2층은 페인트로 싹 칠해갖고 싹 해놓으면 금방 나가는 그치 값도 더 받고 근데 내가 은정씨한테 살짝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훨씬 빨리 나가고 돈도 좀 더 받을 텐데 우리는 해본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부담되나봐 혼자 하려니까 왜냐면은 그거를 돈이 우리 은정씨가 5,600만원 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물가를 다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새 칠해는 거는 페인트 한 통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늘 해던 거지. 가서 해줘. 가서 해줄까?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구나 바르면 되는 거 그렇게 누구나 바르면 되는 거 누구나 바르는데 그것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칠하면 그 붓자국이 나요. 근데 승려 씨가 하면은 매끄러워요. 그래? 약간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은정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일률적인 힘을 이렇게 주거나 그러면 아니야 확실히 한 집은 같은 동네에 있어도 같은 똑같은 평수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집에 비해서 10만 원을 더 받아요. 근데 안에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놔요. 그러면 몇 달 비어 있는 것보다도 수리 한 값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나이 드신 주인들은 그걸 생각 못해. 일단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그 그냥 아우 집이 안 빠져 이 고민만 하지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 어쨌든 네. 우리 은정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가 스파레주 20개도 공부해가지고 건물이 지금 2층 전체가 다 자기 거잖아. 그럴 거 아니야. 2층이 네. 그 넓은 게. 그럼 2층이 벌써 아까 32평짜리가 두 칸에다가 24평짜리가 두 개이면은 거진 100평이잖아. 네. 100평이 전체인 거고 2층에 상가가 지금 두 칸인 거고 상가 앞에 공원이 있어서 너무 그지?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길에서 다 되게 잘 보여요. 네. 코너에 있으니까 누가 주차하러 네. 들어올 수 있는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네. 보이고 사방팔방 다 보이잖아요. 공원에 있으면서도 보이고 네. 보여야지 사람들이 가잖아요. 상가를 하든 뭘 하든 문 같아요. 보이야. 자리가 좋더라.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이 보여야 될 텐데 보이는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이제 골라내는 게 이제 능력인 거지. 화폐에서 배우는 실적상 우량 물건 검색하는 거. 그런 게 경매로 아니고 부동산에 그냥 매매로 나왔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싸죠. 못 사지. 못 사죠. 못 사지.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는 게 얼마나 대박인 거. 경매의 그 장점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최근에 어제가 금요일이지. 네네. 오늘 토요일이고 네. 어제 그 칠곡에 그 다세대 빌라 받은 거 그거 네. 나갔고 그거 네. 이제 수요일에 자사하러 가거든요. 자사하러 가는데 자사하러 가면서 오산에 있는 상가를 갔다가 대출을 좀 더 뽑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대출은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상가 그러니까 경납자금 대출은 거의 80, 90, 뭐 70 이상 나오잖아. 네. 일반 대출은 그렇게 나오죠. 낙찰 받은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취급을 또 안 한다 하더라고. 아니 경매가 그래서 초창기에 낙찰 받고 나서 최고로 뽑을 수 있을 만큼 뽑는 게 또 능력인 거지. 맞아요. 비틀어 짜서 비틀어 안 나올 때까지 짜고 요하고 바람이가 치러질 만큼 그냥 받으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진짜 은행에 수십 군데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고 가장 저렴한 금리 조건 좋은 게 찾아내는 것도 맞아요. 실력인 게 그게 이제 경매 배울 때 실무 실력인 거지. 그지. 근데 아파트 그 두 개도 1억 5천씩 그때 공매 받을 때는 1억 5천씩 받았거든요. 지금 두 개 남은 거. 근데 아니, 그거 1억 5천 해야지. 거의 1억 5천이에요. 1억 4천 뭐 800이었으니까 1억 5천 받은 거 그냥 다 갚았잖아. 1년 전에 싹 갚았잖아. 돈을 어디다 마땅히 그 돈을 현금을 갖고 은행에다 넣으니까 또 이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갚아버려서 이제 이 경매하기 전에 우리가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돈이 좀 딸리는 거지. 뽑으면 되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대출로. 네. 아니 거기서는 이제 못 받고 이제 물건 이제 경매 받으면 거기서 이제 뽑아야지. 이제 경매가 인생 역전에 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승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뭐 아침에 문 열면은 장사해야 할해 아니니 3년 초가잖아. 문을 닫자니 손님이 안 오고 온다더 그랬으니까 문을 열자니 돈 받으러 오고 빚쟁이 도축하러 오고 환장하잖아. 나도 그거를 느껴봤거든. 나도 충무로에서 장사할 때 사채업자가 얼마나 찾아오던지 그때는 우리 애들 아빠가 사채를 쓴 거예요. 나 모르게 가게 그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다 일수쟁이로 아침에 출근할 때 저기 회사에게 올 때 오토바이 탄 사람이 명함 버리는 거 진짜 기술이더라고. 명함 던지는 거 보면은 그게 막 2층 각도 잡아가지고 탁 던지면은 2층 지하 그냥 그 자리에 현관 문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고.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래? 그것도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도 오토바이 세워지 나는 거 타고 다니면서 근데 나도 그쪽으로 가게 할 때 사채업자가 내가 지금 나도 이제 후회하는 게 한 사채를 사채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됐는데 이제 돈을 받으러 온다는 전화가 온 거야. 이제 막 너무 당황스럽잖아. 이런 거 해본 당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집에서 내가 싫었다. 근데
그때 첫 전화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가장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양가장인가 보다 이제 하고 이제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 와가지고 뭔 누구래 그러고 나서 끝났어. 어, 그러고 나서 그런가 보다 두세 군데까지 결혼을 하겠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뭐 이놈이 있는 것 같더라고. 뭐 헷갈리는 거야. 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뭐 이놈을 얼마나 했는데 이놈은 누구지? 이놈이 저놈인가? 막 모르겠어. 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 3일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안 되겠더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어, 당신 1번. 당신 1번. 1번 얼마. 우선순위로 하고. 1번 얼마, 2번 얼마. 양부장? 응, 양부장. 전화번호. 어, 너는 얼마? 어, 너는 신부장? 어, 너는 얼마? 전화번호 얼마. 그러고 나니까 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 열 몇 개가 돼서 그거를 이제 그 이제 그러게 일단 쪼는 놈부터 이제 먼저 조금 유순한 사람 좀 약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은 거야. 그렇지. 아 장사 가면은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수쟁이들은 매일 오잖아. 그러니까 매일. 어 수금하러 온단 말이야. 어 수금하러 온단 말이야. 하면 또 수금해주고 하면은. 재료 살 돈이 없고 가게를 안 열자 그러다 보니까 금반지 다 있는 목걸이 같은 거는 그걸 유지하려고 다 팔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싫더라고. 어 아침이 아침에 오는 게 싫어. 그냥 저녁에 자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 힘으로는 죽을 수는 없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면 아침이 좀 안 밝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떴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이 안 그렇죠. 그래. 꼬박꼬박 아침이 떠요. 맞아. 그러면 또 이제 움직여야 되면 또 이제 그 하루가 또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지 이제 많이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신용불량은 당연한 거잖아. 그지? 어쨌든 뭐 그렇게 다 해결해 꾸역꾸역 하면서 전본 이유가 이놈 가게가 언제 팔렸냐 이 목돈을 받아서 한 번에 다 해결하고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꿈을 꿨던 이유가 아까 밥 먹으면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신용불량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이 협회에 와가지고 우선 상가를 탁 샀잖아. 10원 안에 없는 상황에서 내 돈이 그때 한 월급 타서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한 700만 원 있었고 그때 계약 보증금이 570인가? 나는 그것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승진하셨네. 그것만 내면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았어. 그것만 내면은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 단계도 모르겠는 거야. 경매로 사신. 그거는 이제 공매. 했는데 계약금만 걸고 그냥 뭐 하면은 내 거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잔금 대출을 7천을 끼고 이제 보증금 회수하니까 이제 완전히 똔또이 아무것도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되었는데 그 570만원의 그 계약금 그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돈이 없잖아. 예, 애들한테 이제 그 낙찰받고 사고서 야 우리도 부동산 하나 사보자. 망하고 나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뿐이 없어. 우리가 뭐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원씩 모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사냐 어느 천년에 1년이면 그래봤자 1200이고 1200 가지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인데 그러니까. 뭘 하냐 그때 10년 지나면 1억 2천 가도 뭘 하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지. 네. 그러니까 맨날 뒤만 쫓아다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야 샀으니까 너네도 혹시 돈 있니 했더니 300만원씩 꼼쳐는 거야. 다 내가 여덟 명이도 등기하고 잔금을 치렀거나 그러면서도 꿈을 심어줬지. 야 기다려 엄마 월세 여기서 보증금 들어오면 너네들한테 이자 따블로 줄게. 뭐야 그 원금에다가 얹어서 주겠다고 했어. 그 당시 애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그래 엄마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300만원 모아놓은 거 엄마한테 뜯기는 건 아깝지 않아. 약간 그 개념. 아니 기대 안 하고 그냥 기대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겠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떼인다. 아 나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게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야 우리도
부동산 하나 다시 한번 사보자. 일단 애들은 시큰둥해. 그래서 일은 저질러 놓고, 야, 너네도 혹시 돈 있니? 우리 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애들이 이제 돈을 주면서도, 그래, 열심히 사는 엄마, 뭐 이런 내가 열심히 알바해서 모았지만, 엄마한테 뜯긴다고 해도 뭐 굳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 약간의 체념의 느낌으로 돈을 이렇게 묻어주더라고. 그때 제 생각이 드는 게 이사님이 되게 그거를 하고 싶어 했던 거를 그 자제분들이 많이 느꼈었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에 기대를 하고 그치. 이거에 이거에 확신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 이제 샀을 때 뭐였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표님이 어느 날 이제 물건 대표님이 이제 시간이 남아 막 물건 막 골라갖고 왔어. 옛날 한참 그랬는데. 물건이 막 그 몇 억짜리는 이제 보증금이 난 천만 700만 원뿐이 없으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아까 무식한 얘기로 대표님이 여러 물건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물건인 거야. 저렴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거. 난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대표님한테 나타나 줘 그거 나도 할게 그랬더니 옥선씨도 하게 하면서도 으아 눈빛을 하면서도 네 옥선씨도 이거 하나 해서 이거 서봐 라는 약간 이제 그 느낌으로 그래 옥선씨 할 것 같으면 옥선씨 해 그리고 이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건은 나는 그래 이렇게 돌아가는 협회에 와서 보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 부동산이 답인데 네. 나는 뭘 모르겠고 기회가 하나 온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달라고 했었으니까 기회는 어쨌든 잡았어. 잡아서 있는 돈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얼마나 브리핑을 열심히 했겠어. 맞아. 얘들아. 뭐야. 엄마가 부동산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들 시집갈 때는 하나씩 해가지고 돈 있는 할머니로 용돈 팍팍 주고 너네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야 이왕이면 돈 있는 할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도 토해낸 돈의 느낌이 뜯겨도 할 수 없지 그런 느낌으로 돈을 받았었지. 그래서 어쨌든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맞추고 딱 했는데 건물가의 가치가 2억 5천인 거야. 2억 5천인 거야. 지금. 2억 5천이야. 지금 뭐 경기 안 좋아서 뭐 그대로 있다고 쳐도.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한 칸이 빠진 게 있어서 얼뜨르면서 만약에 그거 팔면은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한 2억 1천, 2천요? 그거는 자기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직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팔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2억 5천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쳐. 생각을 해보니까 신용불량 상태여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여서 단돈 천만 원 가지고 2억 5천 상가를 가졌을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판다고 치면 7천에 대출이 있으니까 까 그럼 2억 5천에서 7천 까면 얼마 버는 거야? 1억 8천을 버는 거? 그러면 나는 1억 8천을 번 거잖아. 일어서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일어서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이거 경매 진짜 무서운 거구나. 잘만 배워놓으면은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구나 라는 걸 내가 그때 피부로 느꼈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신용불량인 게 안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나는 그때 4명이 아니야.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딸내미 명이거든. 4명으로 하지도 못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서민은 또 안 되니까 그때는 근데 신용불량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잖아. 근데 방송에서 당당하게 그때 신용불량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꽤 부끄러우면 안 돼. 그래도 이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행복했네. 그래도 사채는 안 써갖고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진 않았잖아. 그냥 그 사람들은 약속하면은 약속 한 날짜에 한 날만 와서 얘기 한 달은 약속한 날만 와서 얘기했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직 신용불량자도 안 돼봤지. 근데 나는 있잖아. 그 이제 대출 더 있어요? 아니 그 사채 업자는 근데 날 딱 보니까 겪어보니까 잘하게 열심히 살잖아. 성실하잖아. 그다음에 돈 떼먹을 것 같지 않잖아. 일단은 일부러 다 이제 쇼부 봐가지고 퉁 쳐가지고 당신 500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250이야. 이 이상 요구하면은 나는 이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럼 당신은 이 순위가 12번째로
당신은 요 밑으로 갈 거야. 줄 테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교통 정리를 잘 하셨네요. 기다려. 아니면은 여기서 이동 과정 시험을 봐. 지금 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래. 거의 부터 쫙 보여주지. 12명의 사채업자들. 근데 자기들의 동네 나와버리다 보니까 서로가 다 서로 알아도. 알겠죠. 알더라고. 하니까 있는 거 사실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 정리해서 이제 막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났을 때 이제 사채업자하고 이제 친해졌어. 사채업자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한 애는 신대리라는 애인데 걔는 이제 그 이제 나는 이제 많이 안쓰러워 하더라고. 아, 사모님 너무 고생한다고 대단하다고 내가 비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가게 돈 수금하러 왔을 때 가게 문이 안 열리면은 전화가 와. 사모님 어디세요? 그러니까 나 여기 시장이야. 그러면은 그대로 계세요. 제가 갈 테니까.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시장 분부를 다 싣고 다 태워가지고 가게다 태워가지고 짐 올려놓고 그러고 장사하기도 하고 장사할 때 또 이제 걔가 오면은 마침 또 배달이 오잖아. 그죠. 오토바이 타고 걔가 동국대는 이런 쪽에 그 충무로니까 충무로니까 가가지고 배달해주고 돈 수금해주고 제가 받아가야 될 돈도 받아가고 남은 것도 주고 가기도 하고 저가의 동침이네.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충무로를 지냈는데 왜 울어? 우는 거야? 아니 울지 않아요. 아니 빛이 너무 돼서. 근데 여기 형편은 어떻게 오셨어요? 인연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제 나는 그래서 그 가게가요 운빨 좋게 정리가 됐어. 이제 11월 달에 그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싹 정리하니까 이제 그 난 또 복도 많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봐. 그 사모님한테 건물주한테 월세를 못 냈어. 아예 돈이 있어야지 내지. 맞아. 전기 끊기면 전기 해결하고 가스 끊기면 가스 해결하고 수도 끊기면 수도 해결하면서 이제 그 가게를 근근히 이제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니 나 얘기야 뭐야 스토리가 겁나. 그랬는데 사모님이 월세를 못 내잖아. 나 사모님 월세 못 내 했더니 했더니 야 내지 말고 버틴겨. 너는 지금 이 시기에 그 뭐냐 프리미엄이라 하나? 뭐지? 이렇게 권리금? 권리금. 그거를 받아야지만 너의 채무가 탕감이 되니 무조건 받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시기에는 그래도 좋은 잘해주셨네요. 원래 이사님이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월세 못 내면서 탕감 이제 뭐야 그 권리금 받을 때까지 지나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권리금 받은 타이밍이 와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모든 빚을 청산하니까. 370만 원이 딱 현금이 남더라고. 그때 370만 원 중에 70만 원을 떼서 운전면허증을 땄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을 나는 더 이상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 경매가 대표님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대표님이 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안 냈어. 계약은 해고 살았는데 월세를 안 냈어. 왜? 인생이 이제 모든 게 싫은 거야. 뭐 책임지는 게 싫고 뭐 이미 경매 넘어갔는데 또 이제 월세를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싫고 가게 털었는데 책임지는 게 싫어서 가게를 털자마자 이제 그때부터는 월세를 안 냈지. 370만 원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이제 온몸이 이제 뭔가 잠겨드는 것 같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가라져 있고 의욕 상실되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 이제 자포자기야. 세상이 다 쓰고 이제 만사기 않고 그냥 뭐 일하는 것도 싫고 돈 버는 것도 싫고 더 이상 망해봤자 뭐 내가 할 데가 없어. 내가 할 데가 없어. 경매당했지. 370만 원 전재산이지. 뭐 빚은 또 빚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지. 뭐 이런 상황. 집도 없을 때 없는데 이제 뭐 또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월세 내려고 어디 가서 막 일하는 것도 싫은 거라.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근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 대표님의 직원이 나를 관리하다가 전화도 안 받지. 연락도 안 되지. 뭐 그냥 답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야 그 여자 갖고 전화번호 갖고 와봐. 도대체 어떤 악질이야.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직접 컨택을 하시고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왼수지 불량 세입자 내가 관리할게 그게 나야 그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부터 블랙리스트야 대표님이 열심히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지 여전히 뭐 얘가 누군지 어떻게 얘랑 안 돼서 그때 입장에서 그 당시 입장 지금 입장 아니 그 당시 입장 누군지 모르지 뭐 또 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을 만나서 할 일은 얘기가 뭐야 돈내 나라 없다 그렇지. 이거잖아 이거 얘 할 얘기가 없는데 만난들 뭔 얘기를 할 거야 하니까 피해하게 되지 만나서 답이 없는데 답 없는데 비굴하게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싫고 이런 거 만사 귀찮으니까 이제 안 받았는지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아들놈이 군대를 간다는 거야 아 군대를 가는데 영장에 나왔는데 이게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탈영할 것 같은 거야 집구석에 개판 5분 전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군대를 가면 이게 총도 잘못 쓸 것 같은 이런 느낌 맞아요 마음이 편하지 네 맛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고민을 차렸구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왔더라고 대표님한테 전화 오는 거야 그 고민을 딱 하고 있는 하고 차라리.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지금도 기억나 박풍선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당당했네 그냥 아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서 맞아 가진 거 없는 사람 없으면 겁도 없어 없어 그냥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잖아 맞아 어차피 뭐 없는데 뭐 죽여라 이거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거잖아 그런 사람은 명도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돼 맞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전화 받았잖아요. 얘기를 하고 뭐 뻔한 얘기잖아. 대표님하고 나 사이에 할 얘기가 뭐 있어. 돈 얘기지. 그러면서 안 받냐면서 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봅시다 그랬어.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그 대표님도 할 얘기가 와서 더위 미친년 아니냐. 오히려 보자고 하니까. 하면서 답을 갖고 오시오 이러더라고 완전 성문선답이지 답을 갖고 오시오 답은 뭐야 너 돈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면서 봉천역을 여기를 이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오라 하는 거야 4시까지 오래 그 이후에는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학원 선생인가 보다 어디서 학원 선생인가 그래서 수업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긴급 회의를 했지. 야 아들 군대 가기 전에 탈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집 문제를 해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문제다. 엄마는 10원 하나가 없고. 그 이제 300만 원 받은 거는 애들을 그동안 굶었잖아. 경매 당하는 그 1년 동안 먹고 쓴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어차피 죽을 때 때까지 그 돈. 먹고 살자고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막 요리해줘 가면서 막 잘하셨어 막 해서 미기고 하니까 한 석달 쓰니까 300만 원 떨어지더라고 이제 월세는 안 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긴급 회의를 했지 엄마는 돈 10만 원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애가 그때 300만 원 또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300만 원은 이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또 알바해서 모아놓은 거고 그 당시에 또 300만 원 그 전에 300만 원 모아놓은 거야. 야 그래도 보증금 최소 500만 원은 돼야 별일이 다 나온다 이제. 맞아 그래야 돼. 나 근데 막 수락을 할 텐데. 대표님이 1000만 원 보증금이 이제 그때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싸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계약을 이제 그러니까 망하면서 보증금을 걸었잖아 경매 당하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는데 최소한 절반은 들고 가야지만 뭔가 협상이라는 걸 하지 그럼 빈손으로 가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협상이 안 되잖아 답을 가져라 그랬는데 답을 가져오셔야 했는데 그래서 인정했더니 300만 원 있다는 거야 야 최소 500원 만들어야지 가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선배, 졸업한 선배가 취업을 했으니 200만 원은 빌려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재산 미천이다. 그래서 500만 원을 이제 들고 확실하지 이렇게 하고서 협상 테이블에 협회로 왔어. 봉천역이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 그래가지고 이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릴까봐 우리 봉천역에 보다 SK 주유소 있잖아.
SK주에서 그때도 있었단 말이야. 아, 저도 있었어요? 어. 돌아갈 때 이 길을 잊지 말아야 되니까 혹시나 못 돌아갈까. 네, SK주에서를 기억하면서 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 네, 자제분들을 참 잘 키웠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님을 만났고, 그때 왔는데도 경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간판이 대한공경매사 협회인 대로 이 회사인데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학원 선생님이다 보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 부증금 이제 나는 500분이 없다 이거는 가능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보고 이제 세입자로 이제 다시 그냥 계약서를 썼을 때 대표님이 지불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얼굴은 망한 얼굴 같진 않은데 왜 저렇게 고생을 했을까. 근데 내가 그때 당했어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이렇게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이렇게 월세를 안 냈어요? 라고 딱 묻더라고. 아,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깎아줄까요? 협생 테이블에서 조금 더 이들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얘기를 이제 했었어. 근데도 이제 완전히 망한 거잖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을 때 대표님은 이제 그런 걸 봤었나 봐. 참 망하고 완전히 속은 썩였지만 참 당당하다 이런 걸 좀 보셨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쾌활함, 활기치 않 그런 있었나. 예. 본연의 그 모습이 느껴지니까.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거절했었지. 아, 모르니까. 아니, 경매 당하냐니 경매회사. 아, 맞아. 맞아요. 뭐 경매 당하냐니 뭐 경매회사에 와가지고 일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이상하게 이제 경매에 대해서 모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거절했었지. 근데 이제 운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 조건으로 집에 가서 얘기했었을 거 아니야 애들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합의 보고 왔으니 앞으로 충실하게 월세를 이행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것만큼은 책임을 져. 난 더 이상 책임 못 져. 이렇게 하고 던졌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이게 현장 일을 간 거야. 안 해본 일을. 현장 일 갔다가 누가다 일하다가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무릎하고 뒤꿈치가 나가가지고 참 복잡해. 대학병원에서 두 다리 다 건지고 이러고 이제 수술하는 상황이 닥친 거야. 그러니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월세 내가 내야 되잖아. 얼마 전에 가서 합의 보고 왔는데 또 안 낼 수는 없잖아 이제. 가가지고 탁 밀당해가면서 회상 보고 왔는데 또 안 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이게 내 몫인가 보다. 아유 일복 또 애지간이 많다 이러면서 대표님이 이제 잃어볼 생각이 없냐는 거를 수락을 했지. 그래서 협회에 오게 됐어요. 잘하셨네. 100만 원 받고. 우리 부동산 업계는 월급 짠 거 아시죠? 100만 원인데. 근데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배우면 그때 총재현 씨도 직원하기 전에 그때 잠깐 인터뷰하더만 자기는 돈만 보고 경매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 협회 그 기술 그거를 본다고 딱 얘기하는데 나는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대표님이 일부러 또 떠받겼지. 또 사실도 그렇게 얼굴 받았어. 100만 원은. 근데 이제 그 내가 30대 40대에 가장 궁금하고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맞아. 그게 그게 그냥 입에서 달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협회에 직접 와서 대표님 이제 모습을 뵈니까 뭔가 아 그거에 대한 해답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아니야 그때까지도 몰랐어. 아, 그때까지도 몰랐어. 왜냐 너무 무지하니까 몰랐고 30대 40대에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돈 잘 버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그래 이제 대표님이 어차피 내가 그때 판단하기를 그래 협회로 가면 얼굴 100만 원을 준대.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알 것 같은 거야. 난 대표님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건 뭐지 아예 모르고 부동산을 알 것 같은 거야. 하고
내가 모르던 세계잖아. 그리고 3주 때 내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고 빚지는 거 자신이 없어서 이자 감당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그만은 그게 다 놓쳤고 그래서 한번 알고 싶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지만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로 가면은 200만 원을 받겠지. 180이나 왜냐면은 이제 가게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받겠지. 그러면 좋다. 그럼 200만 원 본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긴 거야. 당장에 먹고 사는 건 조금 여유롭지만 비전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근데 협회 와서 직원을 하게 되면 경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부동산 쪽에 어떤 그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지금 당장 목구멍 포도청을 유지하더라도 돈 좀 여유 있는 것보다 앞을 보자 해서 맞아. 100만 원을 받고 들어왔지. 100만 원 받고 대표님 월세 주고 제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좀 깎아주지 않으셨어? 직원이라고? 아니 이제 그런 건 칼같이 칼같이 지켜야지. 이게 공은 공고 산은 산이니까. 그래서 월급을 내가 넣어. 예약은 내가 직원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남자 직원이 했었는데 내가 인수인계를 이제 받았어.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관리하는 것부터 회계를 이제 뭐 부동산에 저는 모르니까 뭐 내가 필드 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상담 전화하면서 이제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오면은 입금한 거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통장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넣고 내가 넣었다 찍었다가 다시 내 얼굴에서 다시 월세 나가고 6월 월세 뭐 각 복선 7월 월세 이런 식으로 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쭉 냈어. 내다가 아까 우리 대표님의 동생 부장님께서 이제 아 그거 월세 까달라고 그래. 내지 마 이러는 거를 어떻게 안 내. 그 대표님 되게 싫어해. 대표님은 완전히 공공이고 사는 사람 분명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칼같이 지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월세가 그 45만 원이다. 5만 원이 있는 거야. 이 5만 원이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야. 아, 5만 원도 걸리적거리는 거야. 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네. 5만 원 좀 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출금하면 또 5만 원 되겠고.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밥 먹고 오다가 나 월세 5만 원 까주면 안 돼? 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작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월세를 이제 꾸준히 이제 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대표님하고는 이제 그 집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전세로 났지. 근데 진짜 자제분들이 진짜 괜찮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애들도 괜찮거든. 우리 애들도 뭐 괜찮아. 아빠 도움도 많이 받지만은 괜찮아. 지가 벌어서 여행도 가고 뭐 하니까 잘 큰 케이스인데. 근데 이사님 자제분들 보니까는 진짜. 근데 이제 내가 고마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애들한테 이 경매를 알켜주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관심이 없어. 아 그래도 관심이 없어도 또 어떻게 하면 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셜에서 좋은 영상 어떤 교육생들의 그 자기소개한 좋은 느낌 이런 게 있으면 너네들 좀 봐. 얘네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엘리트인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너네들도 깨어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던져주잖아.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던졌지. 던졌어. 그래도 이제 아예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영상 나오면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틀어 이제 시끄럽게. 엄마 저도 그래요. 승질내잖아 이제. 식탁에다 살짝 오늘 올려놔요 밥 먹었는데. 그러면은 엄마 저 그거 좀 끄면 안 돼요? 맞아. 다른 애들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아빠가 그거를 못 저기 끌어 말아라 이 소리를 안 하니까는 듣기 싫어는 하는데 끌어 소리는 못 해요. 엄마 그거 까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꺼. 이제 껐는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스파주 교육관에 갔다 오면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러면은 엄마 방송 봤어. 누구잖아 하니까 내 눈앞에서는 안 봐도 이렇게 살짝 이제 봤습니다. 뭔가 뭐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회사에 있으니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봤나 봐.
아 그때 거기 누구 부부 얘기하는 거잖아. 그 누구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딸내미가 이제 돈 조금 모았다고 그게 이제 칠곡빌라잖아. 어 그래 너 돈 부동산 해야 돼. 어 그 돈을 우리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곡빌라를 샀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대출 자수하러 가거든. 같이 가시겠네. 그게 진짜 자수하러 가는 날 내가 애한테 얘기했지. 야 너가 엄마 명의를 샀지만 너 집 너 거니까 가서 한번 봐. 그리고 눈을 키워야 돼.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네가 깨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통장에 돈 딱딱 붙이면 또 재미있을걸요? 그랬더니 나는 월차를 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딸 다 데리고 가는 거 좋지 뭐. 다 데리고 조금 바람 쐴 겸 그 마음속에 어떤 재테크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이렇게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차츰차츰 이렇게 몸에 이렇게 스며들게 그렇게 하니까 젊었을 때 재테크를 알고 성장하는 거와 아무것도 모르고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 나도 깨어나지 못했지만 내 부모가 나한테 안 가르쳤잖아. 그런 그러니까 뭐, 내가 무지한 거잖아. 30대, 40대에도 항상 궁금했던 게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게 못 배웠으니까 네, 부자는 대해서. 되고 싶은데 알방도움을 얻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근데 이제 부모들이 막 재테크를 하고 부동산이 어떻고래도 이렇게 조금 관심 갖고 이 밥상머리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이번에 물건 산 게 어떻고 팔았으니 돈이 얼마 남고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러면은 애들 머릿속에서도 부동산이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는 건물을 가지고 있네 뭐 빌라를 가지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살다 보니까 애들도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더라고. 내가 무식하게 산 것처럼 내 아이들도 그냥 직장인처럼 따박따박따박 그냥 월급쟁이처럼 그냥 이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만 인생 살다 보면 또 분명히 후회를 할 텐데 이거를 깨워줘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계속 던졌던 건데 말로는 아우 됐어 엄마 꺼 그만 좀 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던 거지. 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지 심부름을. 야 이 물건 엄마가 골라봤는데 입찰부 물건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집 한 채 사야 되지 않겠니? 이사 갈지? 엄마가 너무 바쁘니 네가 물건을 한번 답사 한번 갔다 올래? 네가 짬나니까 막 이렇게 시켜. 처음에는 그냥 이러더니만 지금 엄마 또 물건 없어? 이야 재미가 있나 보다. 하니까 땡기는 게 있는 거네. 그 물건을 가서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그게 결국은 공부 잘해서 1등 해서 지식이 높은 거면 뭐하냐고. 내가 능력이 돈이 없으면 꽝인 거고 결국은 그 똑똑하다는 건 뭐야. 능력 있는 사람이 똑똑한 거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똑똑한 건 아니잖아. 근데 참 이상해요. 보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되는 게 드물어. 그죠? 그렇게 만약에 경매를 하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한 노선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 다 다리를 걸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또 가족이 이 경매라는 거를 하나 놓고 보면은 서로 약점 같은 거, 단점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주면 있지. 좋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승관 씨가 못 저기 하는 거를 또 내가 짚어주고 서로 그런 보완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 큰딸이 도와주면 지금 진짜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는데 그때 그림으로서 조금 관심은 있는데 좀 덜 저기를 해. 같이 도와주면 훨씬 저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도 저기지만 우리 아들한테 지금 기대를 걸고 아들은 많이 이제 적응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윤정씨 같은 경우 아이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지만 결국은 자식이 또 재테크를 모르면 엄마 입에서 개거품 물듯이 얘기하면 이게 영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는 세퍼지게 벌어가지고 막 개거품 물듯이 얘기해도 애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꽝인가.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게 배운 지식이 이게 자식한테 전수가 안 되고 또 사단되면서 묻혀버리면 안 되니까 묻혀버리기도 하고 자식은 또 돈을 모르니까 돈을 또 내밀고 까먹잖아. 그럼 또 망하잖아. 그러면은
부자를 갖다가 계속 내가 부자 된 것만큼 이 세습을 시키려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자식한테도 경매 공부가 아니 부동산 공부가 아니 돈 관리하는 게 이게 필수로 가야 된다는 거. 되게 우리 부부 같은 나이가 대화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매라는 그 대화가 있으니까 그거로 많이 대화를 해. 그 경매 가지고 얘기를 내가 이제 어디서 뭘 들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부부가 거의 대화가 없대요. 그쵸, 그냥 각방 언니네 각방 같은 딱 자기래. 부부는 좀 드문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참 진짜 행복한 적이더라고요. 그치. 나이 먹어서 네. 지금 이렇게 이 나이쯤에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같이 다니지도 않을 네.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네. 같이 조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밝고 당당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이제 그 경매 얘기 나올 때는 막 더 저기 빛이 나는 거야. 네. 맞아, 맞아. 하는 거는 부적이한데 돈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 늘 꺼만 일이라 그런가 봐요. 하시잖아, 거짓. 그쵸. 이제 애들 그냥 딴 얘기는 별로 힘든데 뭐 얘기 나오고 하면 아이 뭐지. 승현 씨 같은 경우는 말이 진짜 없는 사람이야. 말을 진짜 안 하고 또 집에서 말 경상도 사람 말 없잖아요. 근데 그 경매 얘기는 그래도 호응을 하는 거야. 몰입하고 호응을 하는 거야. 얘기를 끌어내실 줄 아시는 분이 사모님이. 딴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집에서 무슨 얘기를 뭐 하는데 뭐 이렇게 경매 얘기. 근데 경매 얘기는 유튜브 뭐 또 뭐 누가 뭐 또 네. 새로 올렸네요. 하면 관심 있게 쳐다보지 그 계속 내가 보고 먼저 우리 아직 가족이 되는 이유가 돈이 돈을 알기 때문에 맞아 네. 뭔가가 좀 더 초반 지식에도 나한테 돈을 좋아해야지 돈이 나한테 붙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이나 혹은 이제 자정 때쯤에 같이 우리 기술을 같이 스터디를 해도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나의 에너지가 막 없어져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들에게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공부를 해보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진 밤에는 다음 주부터 밤에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하고 지금 오전 거는 매일매일 이제 9시에 모여서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뭐 출근하시다가 차에서 이제 참여하시거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 스터디 오전 스터디 밤에는 원래 했었고 공부라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에너지가 막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 에너지를 이렇게 기를 서로 모아서 좀 증폭시킨다고 해야 되나? 좋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거. 막 누구 막 흉 보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돈 버는 얘기하면 돈 버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25기는 그래서 아까 은정 씨 말대로 오전 스터디 자기들끼리 시간 나는 사람들 와가지고 오전에 그 시간 나는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알뜰하게 보낸다는 네. 그러니까 무한정 막 늘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했어요. 딱 9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한 1시간인데 조금 늘어져도 한 1시간 20분 이렇게 넘기지 않고 그래서 10시 10분에 종료하거나 한 20분에 종료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들어오면 서로 이제 관심 있었던 물건 얘기하고 예 뭐 네, 그런 거 이제 근황 뭐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밤에는 당연히 모이는 거고 네, 그렇게 하니까 되게 서로 아 그게 다 내 공부 저 혹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 나도 이제 빨리 이거 이제 화상 끝나면 한 2시간 동안 이제 이래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알차게 쓰는 주부들은 왜 집에 있는 그 시간이 아까 제가 이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가 늘어지는 조금 늘어지고 좀 이렇게 좀 만만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TV도 틀어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제 그리고 뭐 집안일 하거나 그렇게 해도 일의 그 스피드가 우린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스피드도 잘 안 나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하고 아 그럼 빨리 이거 일하고 이제 일해도 하고 애들 오기 전에 뭐 간식이라도 마련해 놓고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만든 다음에 착착착착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원래 텔레비를 안 봤는데 이 스파리지 교육 부분은 아예 안 봐. 아예 텔레비를 안 봐. 그래서 없애야 돼. 진짜 텔레비는 재미없어.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경매도 정말 잘만하면 한 방에 되겠어. 네. 어떤 이런 거를 그 기회를 자꾸 잡는 것도 노력이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또 요거에 또
한 방에다 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되냐 노트 묶고 다 참다 마치 뭐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한 방이 아니라 그런, 그렇죠 그런 한 방은 절대 가 해본 사람들은 알고 못 되지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정말 자기의 온갖 혼과 정말 노력을 다 열정을 다 불살라가지고 돈을 잡아야 어떻게든 가야 이게 한 방이 되는 거지 뭐 시시시 운 좋게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서 비교를 해보고 조사해보고 우리가 그 능력을 맞아요. 발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야말로 진인사 한 여행 그런 과정도 다 있습니다. 고르고 진짜 보석을 골라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뭐 한 방이 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 은정 씨 상가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정말로 랜턴을 이렇게 장착하고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서 오 제대로 된 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봤네 잡았네 하는 그런 거 잘 잡았네. 대표님이 강의하셨던 곡에 광부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준비 다 했지 다 꼈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오 제대로 잘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은 수리를 해놔서 그래도 볼만했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는 좀 그랬을 거 아니야. 거기가 막 가게도 안 해고. 근데 또 은정 씨 눈에는 그게 너무 이뻐 보였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그 건물은 안 봤어도 그 얘기할 때 아 건물이 너무 이쁘다고 막 행복해하는 거 네. 그 느낌이 딱 와닿대.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 근데 그렇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사님 너무 좋지요. 보기보다 그래 너무 좋다. 그 지금 좋죠. 조금 있으면 월세 꼽혀봐 와요. 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더 행복하고. 참 경매는 멋진 거야. 정말 멋진 거 같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멋진 거지만 경매가 그 안에서 꽃인 게 경매가 꽃이야. 그, 이게 경매 뭐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몇 개씩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물건이 보통 보면 한 개도 좀 이게 우양물 사기 힘든데 한 방에 세 개가 네 개가 들어온 게 아니야. 얼마나 그 좋아. 하나는 또 양보했다잖아 지인한테 친구한테. 2층에 하나는 양도. 그래서 경매는 한 방, 부동산은 한 방. 노력한 방. 너는 막 돌아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방송 말미에 그 우리가 이제 오늘 한 방에 이만큼 노력하면서 나온 한 방이잖아.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 오늘이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오경 그날이 그날이고 답답해나 그런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찾고 싶은 뭔가를 아까 조금 느끼고 싶은 분들 뭔가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줘봐봐요. 우리 윤정 씨부터. 아까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어제하고는 이제 다르게 정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여기를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말이 되게 이제 꽂혔었냐면 예전에 스파레주 교육의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구실만 찾는다. 근데 아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처럼 우리 25비처럼 결국은 다 어떻게 저떻게 다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왔잖아요.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회사님을 만났잖아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고자 하면 그렇게 눈에 이제 보이게 되고 길을 이제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너무 잘 미비한 게 많은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게 많은데 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지르면 동기분들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좀 덜 힘들고 더 용기가 생기고 좀 더 이제 탄탄해지는 그런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공경매사 협회에 전화하시면 띠리링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예쁜 목소리를 받으실 거예요. 못 받으면 통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담 중. 아니 그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다 노력하게 나름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협회하고 협회장님 찾아오셔갖고 열심히 이거 지금 뭐야 경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경매 교육을 하다 보면 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보이는 거예요.
응? 너무 늦기 전에 늦다 놨다 뭐 내일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생각나시면은 회표를 찾아오세요. 잘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 부자 되실 거예요. 스타일즈 홍보하지 말고. 짜는 거 같지 않아? 우리 미경 씨. 경매는 꼭 해야 된다. 해야지 부자 된다. 경매는 꼭 해야 된다. 경매는 오리지널 원조는 고귀한이다. 그렇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량 물건 검색 훈련, 뭐 제조사 훈련, 제조사 분석 훈련, 뭐 낙찰가 결정, 뭐 짠돌이 준비 훈련, 뭐 이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아, 또 짝퉁도 많아요. 이게 짝퉁이 이 사람이 정말 이거 만들어냈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맞아. 어떻게 짝퉁이 어떻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배워서 나가는데. 배워봐야 알지. 학교 와서 배워봐야 알지. 우리 형석 씨. 네. 저는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 경매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고 다 연령층이 다르지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매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어요. 경매를 내가 이제 좀 속으로 염두를 하고 내가 이걸 나는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경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랑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뭔가 있다 이거 하나가 지금 백그라운드 네, 나한테 뭔가 하나 이게 있다 이게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육 과정이 명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육 과정이 되게 뭐야 그 계속 조금씩 발전되고 좀 더 우리가 수업 받기 수월하게 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좀 더 발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언제든지 이 교육에 참여하면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형섭 씨 말에 그 있잖아요. 내가 아까 30대에 가장 후회됐던 게 준비도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방황하는 삶. 그냥 뭐 막연하게 고민만 해.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함. 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건 사실이 없어. 그냥 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고 그냥 순탄한 삶. 그지? 그러면서 지지멸멸한 삶. 그러고 나면은 물속에는 항상 고민이 가득하지.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 본인도 본인도 알아. 단 답이 없을 뿐인 거지. 나는 그 답을 부동산 경매에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네네 꼭. 예. 자 아유 오늘 떠들다 보니까 뭐 옛 이야기, 망한 이야기 가볍게 시작했는데 예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근데 옛날에 공감하고 망한 게요. 저는 그게 막 불행하다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이 행복하다 그 생각 들지. 맞아요. 막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있는 거야. 그게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순탄하게 살면은 또 그 인생대로 산다니까. 그런가. 망한 것도 나는 망한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안 망했으면 경매를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 그냥 여전히 고민하고 내 몸뚱이 움직여서 일해야지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인 어차피 못 되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뭐해 자영업 하잖아. 몸뚱이 굴려가지고 뭐를 먹고 할 생각 하잖아. 그것뿐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쓰잖아. 내가 협회 와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대요. 뭐만 던지면 그냥 다 죽더만 대표님이. 아이디어가 기본 저기가 있으신가 봐. 딱 얘기해놓으면 뭐냐 딱딱 저기 하더만. 내가 한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반이 훌쩍 흘렀어요. 지금 시간이 한 시간 40분이네요. 그렇게 근데 한 30분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참 수다는 재밌어요. 경매 역시 경매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훌쩍 가네. 돈 버는 얘기라서. 돈 버는 얘기랑 히탈리아. 그리고 오늘 와서 정말 저는 1,000만 원짜리 저희 이렇게 특강 들은 거예요. 아까 대표님한테 단독으로 스파르디 우리 맞아 다 해봤잖아요. 150만 원에 올려서 받은 거라고. 1,000만 원짜리야. 아니 이것도 하나의 기회야. 비법 하나 알고 가야 돼. 이것도 내가 부지런하니까 와서 그럼 맞아. 내가 윤종 씨한테 계속 협회 와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 멀어서 못 온대요. 그 열일 제쳐놓고 여기 오면 얻어갈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그랬더니 윤정 씨는 딱 그냥 캐치로 하는구만. 오늘은 진짜 행복한 날이네요. 프리데이 날. 진짜 프리데이 행복한 날. 아니 그러고 또 막 어디 저기 물건 보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우리 부부가 경매 테마. 우리 같은 부부는 경매 테마. 어디 여행을 어디를 뭐 이렇게 가도 그냥 드라이브 하는 정도야. 목적지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근데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맞아. 그런 부분들 우리 큐세들 중에 꽤 많아요. 경매 테마 여행. 맞아. 참 특이한 집단이야. 그분들도 좀 특이하고.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